후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온 지구촌을 밝히신 하나님, 그의 음성, 그 복음이 오늘 역사 속에서 이루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 받들어 오늘 우리 인터넷 복음 선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생명의 빛을 복음으로 증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사명감을 느끼게 해서 주의 십자가 복음 자랑하는 일에 몸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정성도 다 쏟아 바칠 수 있게 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듣는 지구촌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십자가 밑에 나와 할렐루야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오늘까지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증거케 하심을 우리 믿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은 20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가 소개한 대로 대구 서인교회에서 14년 몇 개월 봉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주일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시에 시무장로였던 임복수 장로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와서 목사님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왜 그러시느냐 하니 그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내놓으시더라고요. 내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수십 년 소유한 대구 주황통에서 이제 서쪽으로 새로운 도로가 나게 되었는데 그걸 확장하게 되어서 장로님이 대대로 물려받은 옛날 초가 대구리였습니다. 개화집인데 평수가 한 200평 그런 땅에 집을 소유했는데 그 집이 대구 시기를 확장하는 큰 도로를 확장하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75년에 서인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아마 한 1년 후 7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그 집을 2억을 받았어요. 2억 보상금을. 근데 11조의 봉투에 2천만 원 수표가 들어있습니다. 장로님이 그 11조를 교회 하면 되는데 왜
담임 목사가 저에게 십일조를 내놓으시면서 이것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좋은 데 쓰시라. 예, 지금도 제가 말하는데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수표 봉투를 주일날 새벽에 예배 후에 받고, 그 다음 주일 진흥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저 광주의 동릉교회 부흥의 인도를 제가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예, 그때는 대구에서 광주로 가는 기차가 없고 또 도로도 생기지 않은 때인데, 그 대전으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대전에서 광주로, 예, 이렇게 하루 월요일 날 아침 일찍이 나서서 진흥 예배까지 도착을 하고, 예, 첫날 월요일 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그다음 이제 화요일 날 새벽 기도에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당회장 최기재 목사님, 예, 최기재 목사님을 제가 찾아서 봉투를 내놓았습니다. 예, 이런 것을 내가 받았는데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 그것도 2천만 원이면 뭐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에 오면서 가지고 온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겠는데 어디서 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최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도 결정 못한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렇게 답변하더라. 하나님 하시겠지.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사용해야 되겠다. 뭐 영원한 복음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뭐겠느냐. 또 한 주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대구에 대구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교사가 없어서 큰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신학생들을 뭐 한 몇십 명씩, 나중에는 뭐 한 100명, 이런 신학생들을 4년제 신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총신에 가서 1년 하면 목사 안수 받는 그런 과정을 총회에서 허락받아서 하는데, 인가도 없고 그저 총회 허락만 받아 목사 양성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하루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2천만 원 가지고 신학교를 세우면은, 세워져 있지만은 교사를 세우면은 이제 영원히 주의 영광이 되겠다. 제가 말을 줄여서 요약을 한다면은, 그래서 그 돈을 신학교 이사회에 내놓았습니다. 그 신학교 이사회에 내놓으면서 이사회에서 받으면서 저를 또 이사로 강사로 그 학교를 도왔지만은 이제는 이사로서 교수로서 이제 공로를 인정한다 그래서 추대를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저 대구 변두리 산을 샀어요. 2천만 원. 그 왜 학교 부지를 산을 사용하니, 학교가 앞으로 종합대학을 하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된다. 그 땅을 그때 천평 가까운 땅을 산을 샀어요. 그 사놓은 땅 옆에 한 1년 후에 캐드릭 그 본부에서 대구에 그 캐드릭 병원을 동쪽에나 세우는, 여기는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는 가득 큰 병원이, 종합병원이 있는데, 서쪽, 대구 서쪽에는 가득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그
우리가 땅 사놓은 옆에 그것도 산이 있네. 거기에 가도록 병원이 신축 중에 있었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도록 병원이 들어오고 우리는 땅을 사놓고 신학교 세우려고 하다가 몇 년 후에 그 땅에다가 우선 단층으로 교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가드룩에서는 불과 한 2, 300마다 떨어진 곳에 신학교가 들어온다 그러니 이걸 못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상이 들어갔어요. 우리 병원이 큰 병원인데 그거 우리가 사가지고 기우사하고 싶다. 그러니 돈은 달란을 줄 테니 그걸 팔아가. 2천만 원 주고 땅 사서 외상으로 장로님이 그저 단층 학교 지어준다 그래서 외상으로 시작해 놓고 있는데 팔아 그러니 그 이사회에서 모두 제가 이사를 했으니까 저 어느 만원 하겠냐. 우리 2천만 원 했으니 10배 같은 건 뭡니까? 2억이죠. 한 10억을 달라 그래라. 그만한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10은 못 받아도 반은 받을 거다. 결론적으로 5억 받았어요. 5억을 받아가지고 대구 시내에서 경상군, 지금 대구 시내로 경상군이 들어왔는데 포도밭을 샀어요. 15,000평. 그 위에다가 학교를 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 인터넷 보험성교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준비시켜 놓고 오늘 아침 원장님 찾아와서 건물 지십시오 할는지 모른다. 그걸 안 믿어지지만 믿어야 돼.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니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해봤는데 열 분 하면 열 분 다 안 되더라고. 그러면은 되는 놈이 뭐냐? 하나님 법대로 해요. 성경 말씀의 법대로 해요. 복음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나 뭐 교회나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오지만은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 하죠. 그래서 미국의 이 큰 대륙에 일찍이 복음을 하나님이 증거해서 오늘날 우리도 여기 와서 터전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터넷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이런 건물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어요.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맡길 거? 그거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맡겨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맡겨요. 믿음으로 복음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기도 마치고 봉투 하나 2천만원짜리 수표 75년대에 내놓은 것이 오늘 세계적인 신학교가 돼요. 지금은 음악대학까지 종합대학으로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주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들여 쓰는 것 뿐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10년 여기 살다가 살로서 10년 와서 이 목사님이 인터넷 보험성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가 한번 나타나셨구나. 온 세계가 이 미국 신대륙 발견한 만큼 인터넷 보험으로 인해서 세계에 새로운 역사가 한번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물이 뭐가 좋습니까? 호주머니 천불도 없잖아요. 100불 있습니까? 저는 100불도 지금 없어요. 20불인가 30불. 오늘 현금하면 해야 되겠다. 그 준비밖에 없어요. 10불, 20불, 100불.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계산하는 돈이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서는, 제가 목회하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 사람은 그저 거기에 수종 드는 거예요. 예, 수종 든다는 건 수표지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길까요? 누구에게 줄 거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원장님, 역사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인터넷 복음을 위해서 내가 1억 달러 내겠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 날이 온다고 믿으면은 바보겠습니까? 믿는 것이, 예, 막 혹 그런 일이 없다 단정을 해도 믿음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무원이 그 믿음이 진정으로 복음을 위한 믿음이냐, 나를 위한 믿음이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냐, 그것만 하나님 보시거든. 그 우리의 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 수종하는 것뿐이에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냐? 하나님 계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도 계산하지 마세요. 뭐 환경도 보지 마세요.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신다. 우리 믿잖아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오늘 말씀했지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히브리 원문에 그 여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의 태양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있는 그 시간부터 오늘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할까지 빛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 한 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송하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증거 있잖아요. 예, 증거 있잖아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인터넷 복음 선교가 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쓰시는 것 감사히 생각하고 쓰임 받아야 돼요. 제가 2천만 원 그 수표 받아가지고 심부름 것뿐이 그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안 오시시더라고요.
75년대의 역사가 오늘 몇 년입니까? 2018년이죠. 제가 90을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인터넷 처음에 우리 원장님 만나고 그저 과거에 알기 때문에 인사방해했지만, 원장님이 정말 복음 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나섰으니 하나님 한번 보이실 것이다. 빌라가 놀라고 미국이 놀라고 세계가 놀라는, 왜 놀랍니까? 하나님 말씀 임하시니 놀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올라가 있잖아요. 인터넷 복음을 하나님이 있으라 하고 세운 거예요. 그 우리는 인터넷 복음이 있습니다. 인터넷 복음을 세우신 하나님 계십니다. 인터넷 복음을 증거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감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이 인터넷 복음 선교 역사에 있을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믿고 우리가 먼저 체험합시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리라도 원장님에게 누가 찾아와서 원장님 이거 쓰십시오. 피어보니 숫자를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믿은 대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뭐 일자 쓰시고 동무에 10개고 100개고 하나님이 친하면 치는 거지. 예?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하나님이 하실 때에, 나타내실 때에, 그걸 볼 때에, 그걸 체험할 때에 아는 것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다.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일이 복음이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알리는 것뿐이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누가 주시겠어요?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 쓰게. 우리에게 미국의 재벌의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한국의 재벌을 움직이시든지, 한국 교회의 큰 교회가 말씀드린 임장로 같은 그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마음대로 복음 쓰십시오. 그 마음이 오늘날 한국 교계에 매년 신학생들이 수백 명 나서 그 중에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온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 복음에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인간이 만들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인간이 만드는 일은 인간이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들어 쓰시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보험선교 금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방송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오대 하나님의 사자님을 세우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 지구촌에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 일을 더 영광스럽게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시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잘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앞장서 함께 기도하시는 주의 사장님들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 가정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이 필라델피아를 중심한 이 미국 전역에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 선교를 통해서 이 인터넷 복음 선교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